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기적은 일어났습니다. 야, 맞습니다. 예, 와.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예. 여러분, 예. 사랑합니다. 아니, 그러면, 예. 그러면, 지난번에 그거는,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. 예. 일부러 그랬 어떤 예. 거 아닐까 혹시? 다 의심이가 지금 쇼일 수도 있겠다. 아, 맞아 맞아. 예.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지금 말이죠. 예,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의를 좀 제기하시는데 네.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예. 제가 증인을 모셔왔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, 예. 자 증인 나와주시죠. 예 안녕하세요.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. 사실 전도사님 같은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셨거든요. 엄지 전도사로요. 이번에 스타킹이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이 걷고 말렸습니다. 예. 아, 전도사님 제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스타킹에 나가셔서 잘못하면 온 국민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. 와, 정말 기적적이고요. 대체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이런 기적같은 대라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? 기적입니다. 처음에 전도사님 뽑을 때 네.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예. 네. 사연도 좋고 아무리 뭐 의도가 좋고 다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. 맨 처음에 자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. 첫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무슨 느낌이었습니까?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근데 말투가 이상하니까 네. 노래는 말하듯이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거든요. 네. 근데 그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노래 잘하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. 조은경 선생님께서 예. 맨 처음 제 노래를 듣고 너는 제일 먼저 자신감을 가져라. 그리고 너의 말투, 생각, 습관, 눈빛, 행동, 태도,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지 않으면 너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. 그래서 저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음정 연습이랑 그리고 책 읽는 연습 그리고 발성 연습 그리고 청음 연습을 이렇게 했습니다. 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. 예전에